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된 전일장, 호실적에도 참 우울한 날이었습니다. 오늘까지도 그 전기장에서 6% 넘는 하락을 나타낸 엔비디아, 오늘에도 국내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자, 이제 다시 기대감으로 펼쳐질지, 아니면 좀 우울함이 조금은 더 지속될지, 글로벌 전략가들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동우 메리츠증권 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소문난 잔치였지만 조금은 부족했다. 엔비디아 실적 이야기인데요. 자, 이게 경계감부터 실적 이후에 실적 이후에 시장의 출렁임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 먼저 분석 들어본다면요. 엔비디아 뭐 이미 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분석을 많이 해주시긴 하셨는데 시장 기대치가 사실 너무 높아진 게 뭐 문제이긴 했었습니다. 뭐 가이던스라고 하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추정치의 이제 평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은 이것보다 지금 더 높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GP 마진이 이제 하락을 한 것도 약간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젠슨 황이 작년 말에 언급을 이미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피크를 찍고 조금씩 내려와가지고 70%대 한 중반대를 이제 유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이미 좀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실적이 꽤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다 전반적으로 다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발생한 문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22%의 매출 증가도 어마어마한데 그렇죠. 예, 그동안 그 전 분기 거의 네다섯 개의 분기가 200% 넘는 성장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것을 조금 못 미치는 것에 대한 시청자들의 실망감? 그러면 너무도 욕심쟁이 같은 모습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네.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젠슨 황 CEO의 그 연설 있잖아요. 네. 어제 이제 컨퍼런스 콜이 이제 이 시간에는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분석은 잘 못했거든요. 네. 중요한 사항들 좀 나왔습니까? 젠슨 황 CEO가 얘기했던 거는 뭐 사실 막 뭐 시장에서 막 예상치 못한 내용이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가장 우려를 했던 게 이제 블랙웰의 이제 출시가 언제 될지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걱정이 좀 됐었는데 지난 그 컨퍼런스 콜, 그러니까 지난 그 실적 발표 때만 해도 한 3분기 정도부터가 이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올해 안에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좀 언급을 하면서 그나마 좀 시장에서 우려했던 거는 어느 정도 좀 불식이 좀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투자자 욕망에 못 미친 엔비디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폭발적인 분기 실적에 익숙해졌었는데 이번 그 수치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자, 그럼 전략의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사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유자들의 선택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은 실적 되게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워낙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이고 그렇다고 지금 엔비디아 이 실적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를 지금 끌어올릴 지금 상황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그런 상황은 또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마 좀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를 좀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AI의 이 지금 성장세가 분명히 지속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모든 빅테크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개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 AI의 성장은 꽤 오랫동안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실적 정도는 그냥 뭐 좀 스킵하고 좀 넘어가도 될 정도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단기 투자자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V자 반등이 나와서 이제 쫙 가는 막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로 좀 혹시라도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좀 슬로우하게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고 전고점을 뚫고 지금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좀 에너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와 단기 투자자로 좀 나눠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AI 성장은 좀 지속 단계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는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단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바짝 막 크게 막 상승을 한다거나 그런 기대는 좀 덜하네요. 그런데 오늘 엔비디아만 빠지고 좀 다른 종목들은 반도체주 좀 견조한 네. 모습을 나타냈는데 또 국내의 그 반도체 영향까지도 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살펴본다면요. 우선은 지금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 이게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는 이제 한국 반도체 종목들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그 엔비디아랑 지금 거의 비슷한 궤적을 그리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실적이 어쨌든 괜찮기는 했지만 뭐 어제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제 주가가 이제 좋지 않았고 오늘 아마 이제 어제 그 엔비디아가 이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주들도 오늘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제도 네. 빠졌는데 오늘도 좀 쉽지는 않을 네네. 것 같다.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대형주에 대한 좀 저가 매수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을 항상 보이고 있거든요. 항상 이제 어느 정도 좀 빠지면 항상 이제 강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뭐 추세적으로 막 하락을 해가지고 막 쫙 내려간다기보다 여기서 이제 강하게 지금 반등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지금 그 정도의 지금 분위기고, 그렇게 따지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향후에 조금 더 막 더 하락 추세로 돌아가지만 않는다면 한국에 있는 그 반도체 종목들도 저는 뭐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고 네. 다지는 지금 과정을 앞으로 향후에도 좀 걸칠 걸로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어제 9% 급락했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 6% 넘게 전기장에서 빠졌기 때문에 오늘도 좀 불가피한 약세가 있겠지만 빠지면 또 강한 매수세가 또 그 반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좀 바닥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그 실망감을 오늘은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좀 상쇄를 시켜줬습니다. 다행히. 네네. 예, GDP가 그 예전에 한 달 전에 나왔던 소프트보다도 더 잘 나온 모습이었잖아요. 네. 고용도 괜찮고 소비도 괜찮고 물가도 잡히고 있고 이거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될까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GDP가 이제 이번에 발표한 게 이제 두 번째 발표하는 이제 수정치잖아요. 네. 네, 그 수정치가 이제 2.8에서 이제 3%로 이제 발표가 됐고, 특히 여기 세부 항목 중에서 소비가 2.3에서 2.9%로 대폭 상향됐어요. 근데 시장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를 지금 이번에 이제 소비가 이제 잘 나와주면서 꽤 이제 많은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그런 지금 그 작용을 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속보치 2.8%보다 3%로 상향. 그 세부적인 내용인 소비 쪽을 네.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된다고요? 네네. 조금 더 좀 분석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소비가 사실은 이제 경기 둔화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소비 둔화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그 GDP에서 70%를 차지하는 미국은 70% 이상이 지금 다 소비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꺾일 거라는 지금 우려 때문에 8월 달에 사실 8월 초에도 이제 한번 출렁였죠. 근데 네. 경기 침체 뭐 샤메오프츠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런 우려를 지금 불식시켜주는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죠. 그것도 GDP 잠정치에서 이번에 이제 수정치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오히려 상향폭이 이제 커진 것 자체가 이 정도면 그래도 경기 침체까지는 들어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따지면 미국 증시 전체에는 그래도 좀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한 걸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GDP 수정치 3.0%로 상향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은 이제 소비 지출인데 8월 초에 증시를 끌어내렸던 이제 3회보치 경기 둔화 그것을 상쇄시키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했네요. 네네. 자 그러면 소비와 만만치 않게 또 연준에서 주요하게 보는 고용 쪽이잖아요. 네. 고용은 어떻게 봅니까? 뭐 사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그렇게까지 사실 막 엄청 중요하게 보던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8월 달에 그때 한번 그 실업률 때문에 한번 이렇게 조금 뭐 증시가 이제 한번 난리가 나고 나서부터 이제 좀 보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어제 그 데이터 정도는 그냥 시장 예상치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뭐 시장에 뭐 그냥 큰 문제는 없는 정도 그냥 긍정적인 약간의 이제 긍정적인 그 정도의 이제 영향으로 보고 있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다음 주에 발표하는 이제 고용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뭐 연준의 관심이 물가에서 지금 고용으로 지금 넘어간 지금 상황인데, 지난달에 그 발표된 실업률이 4.3%가 나오면서 좀 문제가 커졌었잖아요. 근데 그때 왜 4.3%가 나왔냐라고 하면 이게 뭐 허리케인 영향으로 뭐 일시적으로 네. 뭐 약간 뭐 있었다 영향이 있었다 이런 것들인데 결국 그게 진짜로 맞는지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실업률이 4.3% 이상만 나오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진정되면서 좀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매주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렇게 매주 저희가 그렇게 다루지를 않았는데 지난번에 그 실업률이 한번 내리고 나서 계속 목요일을 좀 확인하게 맞습니다. 되네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4.3% 실업률 이상만 나오지 않는다면 다행이다. 경기 침체에 좀 안심해도 되겠다라는 분석을 주셨고요. 오늘 밤에는 이제 PCE, 물가. 뭐 그 부분도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물가는 뭐 지금 PC 물가는 뭐 그렇게까지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주지는 않아요. 저희가 네. 이제 많은 그 경제 데이터를 이제 발표되는 거를 보기는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막 엄청나게 막 볼 필요는 전 없다고 보고 있어요. PC가 저는 이번 그러니까 PC에서 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주거 쪽인데 네.
주거 쪽이 만약에 지금 계속 이제 버티고 있거든요. 위에서 버티다가 이제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인데 만약에 좀 그 내려가는 추세가 좀 강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또 한번 추세가 잡히면 계속 내려가거든요. 가거든요. 주거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만약에 보인다라고 하면 아마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걸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뭐 한 예상치 정도로 나왔다라고 하면 뭐 그거는 그냥 시장에서는 뭐 큰 이슈 없이 그냥 넘어가는 그런 정도로 그냥 해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예비치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무난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두 종목, 이제 엔비디아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사실 이제 두 종목이 조금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많은 네. 분들의 좀 실망감이 크실 텐데요. 사실 우리가 앞 코너에서는 지금 주식이 테슬라와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뭐 버크셔에서웨이나 월마트, 코카콜라 이런 종목들이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고 네, 있기 네. 때문에 금리 인하기를 좀 대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테슬라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실 그 1세대 테슬라 주주로 유명한 로스커버 CEO도 실망만 남았다라면서 테슬라 주식을 절반 매각했습니다. 테슬라 좀 전망해 주실까요? 그 앞에서 말씀하신 그 엔비디아와 테슬라만 주식이 아니고 딴 종목도 있다. 라는 것부터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됐고 AI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만 지금 돈이 엄청나게 몰렸었는데 하반기는 금리가 지금 인하하는 구간에서 굳이 지금 AI에만 지금 투자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AI도 투자하고 지금 다른 종목들도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거기다가 AI의 성장률도 폭발적인 성장이 조금 둔화가 되면서 그런 분위기가 지금 더더욱 좀 지속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저 앞에서 말씀하신 이항영 연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견에 대해서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하드웨어 쪽에서 중국이 정말 잘 만들어요. 저도 중국 전기차를 타봤거든요. 해외 나가서 타봤는데 좀 놀랐어요. 굉장히 좀 잘 만들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로 지금 돈을 버는 정도가 네. 조금 약간 점점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테슬라의 전체 밸류에서도 지금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점점 이제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에서 한 50% 미만으로 지금 낮아지고 네. 있는데 결국에는 하드웨어가 아니고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가 이제 10월 10일 로보택시 발표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날이 이제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수준으로 기술력이 어느 수준으로 나온지가 정말 중요하고 네. 사업화를 언제 시작하는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제 그거를 그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일정을 보면서 아 이때부터 이렇게 지금 수익이 날 수 있겠다라는 거를 테슬라 주가에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테슬라 주가가 움직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프트웨어의 이제 수익성을 결정짓는 네. 10월 10일 로보택시 발표일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드웨어보다 이제 소프트웨어의 주력 사업화 좀 앞으로 예의주시해야 되겠네요. 저희 이제 1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네. 이제 권동훈 부장님께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뭐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데 좀 너무 약간 매몰되어 있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특히 뭐 AI에도 너무 이제 매몰되어 있는데 저는 AI의 성장성이 아마 지속이 계속 될 걸로 보여지고 있기는 한데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 잠시 쉬어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쉬어갈 때 전반적인 증시가 다 하락을 하거나 쉬어가느냐? 그런 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엔비디아와 테슬라 외에도 지금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저는 좀 네, 관심을 감사합니다. 갖고 좀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네. 네. 자, 저희도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